네, 백옥향 1kg을 추가로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는 대한제일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쌀 어디냐 물어보실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대한제일미와 함께 맛있는 저녁, 밥향기 솔솔 날 때 그만큼 또 우리 위장이 행복한 일은 없겠죠. 여러분의 저녁시간, 행복한 저녁을 저희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4월 19일 금요일 아침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또 증시 개장 상황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염승환 이사님 그리고 김프로님 이제 막 스튜디오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프로님. 네, 다 얘기해놨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조금 일찍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대략 한 10분 정도 남았고요. 네, 조금만 숨 좀 고르고 숨 좀 고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는 보니까 개장 전 대략 한 코스닥과 코스피 0.2에서 0.5% 정도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한번 또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뭐 일정이랑 리포트 같은 거 좀 먼저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뛰어와가지고 좀 뛰어오셨고 조금 더 그럼 있겠습니다. 근데 김프로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뛰어왔죠. 또 전립선 얘기하시려고 그랬어요. 전립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이제. 아니 아침마다 이게 무슨 아침 방송마다 전립선 얘기를. 아니 내가 언제 했어요. 아 이 정도면 소팔메토 전화할 만한데 진짜 안 온다. 소팔메토 당신들 반성하세요. 아 진짜 CJ 아니, 진짜. 이 정도로 어? 아침마다 이게 빨리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면은. 네. 아 그리고 내가 여기 이런 일이 없겠다 하면은 그렇죠. 바로 나타나는데. 야, 소팔메토 정말. 아침마다 이 스튜디오랑 저 지하에 있는 화장실까지 이게 허리춤 잡고 뛰어가시는 그 모습.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네, 소팔메토. 아, 진짜. 진짜 남자. 자, 남진 선생님 한번 나오시고요. 저희. 너무 오래 하세요. 진영. 아이. 아, 이제는 김프로님이 그래 너무 오래 하지. 남자의 활려. 소팔메토 한번. 됐어요 이제? 네 이제 네, 자, 아 진짜 애쓴다 진짜 염승환 이사님 잘 계셨죠? 네네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 이제 좀 자료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자료가 그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 시즌이라 네 그거 좀 다 훑어보고 오느라고 좀 아 그러셨구나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그 오늘 일단 일정부터 좀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4월 개인 소비 지출 이제 그 PC 이제 소비 지출 데이터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중국에서 제조업 그 PMI 지표 이게 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중국에서 정치국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주말에 좀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좀 중국 지표나. 정치국 회의 뉴스 좀 계속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요합니다. 그 일정. 네, 중국이 좀 요새 워낙 좀 분위기가 네.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네. 나오는지. 네. 좀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걸로 좀 시장 기대하고 있죠. 일부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시장 친화적인 얘기가 나올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는 게 말하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네. 저 그렇죠 하기가 그러니까 일부 시장 친화적인 얘기가 나오길 시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이제 그 아마 채권 담당하시는 분이죠 이코노미스트인데 그 박상현 애널리스트가 제목이 이제 미국이 무기 대여법을 좀 발의를 했고요. 요거랑 이제 중국의 전면적 인프라 투자를 좀 주목해보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이제 공세가 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그 민주주의 방어를 위해서 무기 대여법을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기를 빌려주는 거죠. 아. 실제로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한테 무기 식량 연료를 이제 지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법을 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좀 쓰게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원하는 무기 빌려 쓴 다음에 전쟁 끝나면 이제 대가를
뭐 쓰고 나서 이제 대가를 뭐 돈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나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쪽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패권 확장을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좀 내용이고 특히 이제 이런 거 결정을 한 배경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나 봐요. 지금? 네, 굉장히 좀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 대러시아 압박을 좀 통해 가지고 위상을 좀 높이겠다. 이런 좀 전략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뭐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좀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무기 대여법을 시행했을 때 미국 경제가 강력하게 또 호황을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걸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일시적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도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전쟁이 또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네. 항전을 하겠죠. 네. 그래서 좀 물론 2차 대전 시기의 무기대여법과 지금 무기대여법은 매우 차이가 많이 네. 나겠죠. 네. 그때는 뭐 세계 대전이었고 여기는 국지전이니까 네. 거기다가 또 뭐 미국 경제 차지하는 어떤 군수 산업의 비중이라는 게 그때하고는 네. 굉장히 차이 많이 나니까. 네. 야, 정 프로는 머리가 저렇게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갑자기 아 깜짝 놀랐네요. 보다가 약간 반할 뻔했어요. 좀 멋있지 않아요? 근데 나는 머리도 머리지만 당시에 멘탈이 참 대단하다. 너 이렇게는 못 나오지 않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라도 뭐 침이라도 바르지 이렇게 못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버리더라고 열심히. 아니 그냥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그냥 아 만지지 마요. 만지지 말고. 아니 야 지금 방송에 지장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전면적 인프라 투자를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논의가 좀 시작될 걸로 좀 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국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추기가 좀 어려운 게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금리 낮추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 이제 방법은 인프라밖에 없다는 거죠. 재정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5월부터는 조금 상하이 등 대도시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부터 아마 좀 전면적인 인프라 투자가 좀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호재가 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좀 살아나야 뭐 한국 증시에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하나 정도 더 볼까요? 네 그리고 소비 지표가 이제 방금 뭐 박종래 연구원님도 오셨지만 그 IBK 투자증권의 안지영 연구원님이 이제 3월 유통업 데이터를 좀 적어줬는데 실제 3월달 그 이 데이터만 봐도 리오프닝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소비가 네네네.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편의점이 3월달에 11.5% 증가했고 백화점, 뭐 대형마트, SSM 이제 슈퍼마켓이죠 대형 이쪽 모두 다 한 자릿수 정도 좀 성장이 일단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온라인은 7.9%밖에 성장을 못했대요. 아. 그래서 이게 보통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을 하는 섹터거든요 온라인이. 근데 이게 7.9%면 이제 둔화된 거죠 실제로. 그리고 오프라인 쪽은 내구재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가전이나 네. 이런 쪽은 좀 안 좋은데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 뭐 의류 같은 거 아동 스포츠 이제 밖에서 나갈 때 우리가 뭐 입는 옷이라든가 네. 이런 뭐 도구들 이런 쪽에 판매가 확실히 잘 됐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식품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좀 오프라인 쪽으로 데이터는 좀 넘어가는 게 확실히 좀 보이는 것 같고 편의점도 점포 수는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년 동월 대비 네. 6.3% 증가해서 한 4만 3천 개 정도 지금 이제 점포 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4월은 오미크론 확진자도 좀 줄고 있잖아요. 10만 명 이하로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 업체가 좀 당분간 유통 쪽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좀 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시장 2분 좀 남았네요. 네, 보러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러시죠. 네, 지금 예상가는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0.5% 정도의 상승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나스닥 네. 안 좋아? 네. 나스닥 선물이 한 1.4%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많이 빠진 거예요. 네. 선물 2.4%면은. 아, 나선이 또 왜 이래? 그게 이제 뭐 애플까지 좀 빠져버리니까 애플이 중국을 좀 걱정하는 코멘트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 2분기에 좀 중국 셧다운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하... 그 멘트 나오면서 이게 시간에서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마존은 어때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9%인가. 마이너스 9? 네, 아까 올 때 보니까 아이고, 그 정도 빠지고 있었어요.
맞아. 페북은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페북 오늘 좀 약간 하락이죠? 오늘은 좀 영향을 만약에 애플이 좀 빠지면 영향을 좀 네. 일부는 받을 것 같습니다. 페북도. 네. 근데 이제 미국 나스닥이 3%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뭐 한 그게 시간의 선물 이게 좀 나쁘지 않았으면 오늘 국내 증시도 급등했을 텐데 이게 좀 반감되는 거죠 사실. 오늘 미국 빠질 걸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재 코스피가 1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2,678포인트 예상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96포인트, 4.62포인트 정도 일단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하겠지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폭은 좀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1분 안쪽으로 시장은 이제 열리게 됐고요. 아 그러네요. 예상가보다 조금 낮게 이제 네, 점점 낮게 좀. 아, 수치가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환율은 환율이 1,270원까지 지금 넘어갔고 72원 정도 아마 되는 코로나 19 때 저점이 그때가 이제 1,296원인가 아마 찍고 왔어요. 거의 다 근접을 한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약간씩 올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두바이유가 우리나라 오는 데까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한 40일? 아니요. 그럼 5일 걸립니다. 응? 그렇게 빨리 와요? 5일이잖아요. 야, 한 대 맞네. 두바이 5일. 카놀라. 야, 카놀라. 거기까지 내 인정한다. 5일 딱 걸리잖아요. 아이. 자, 그러면 시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수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좀 영향 받는 것 같고요. 예, 마이너스 0. 아,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기록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하락을 좀 반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0.59포인트 약보합이 출발을 했고 현재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랐고요. LG엔솔이 0.4% 또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강보합 0.4%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시총 상위기업들이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다 강했는데 오늘 이제 반대로 대부분 좀 밀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출발이 괜찮은 기업은 어제도 급등했던 그 아모레퍼시픽이 증권가에서 호평을 좀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자료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비중이 많이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1.6% 정도 올랐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1% 그리고 삼성전기도 이제 호실적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서 1% 반등을 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죠. LG생활건강도 좋은 모습이고 LG화학도 어제 주가가 거의 한 8%인가요? LG화학 어제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기대보다 실적이 좋았고 이게 이제 양극재 회사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매출이 급증하면서 좋은 모멘텀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니, 거기가 제일 유리한 거 아니에요? 2차전지 소재 산업 하려면 내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많이 만드는 데가 뭐 사업본부나 뭐 계열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 많이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오늘 삼성 SDI도 어제 이제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 좋습니다. 1.5% 정도 주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OCI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워낙 많이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3%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지방은행도 요새 실적이 좋은데 BNK 금융지주가 한 1.6% 정도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빠지는 기업은 그 현대글로비스가 3% 빠지는데 어제 이제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 1년 유예하는 걸로 중고차 진출 그래서 유예요? 예, 유예됐어요. 원래 이제 올해인데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내년부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현대글로비스 입장에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아, 중고차는 글로비스 쪽이 조금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그쪽 그 B2B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이게 글로비스가 맞는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우리금융주주가 어제 횡령 여파가 좀 있었는데 네. 오늘도 좀 빠지고 있고요.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고 조선주들이 사실 실적이 좋진 않았더라고요. 어제 현대중공업그룹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적자폭이 좀 확대되면서 오늘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아무래도 그 후판 가격 충당금 그 설정이 또 일부 있었던 거 같아요. 환입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일부형. 근데 사실 어제 발표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코스피 기업들이 좀 주가는 좀 약간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 실적주 그리고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1% 지금 반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1% 오르면서 코스피가 지금 다시 상승 반전해가지고 4.8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430개, 하락 종목이 351개. 그 반면에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데 0.4% 올랐고요. 오늘 990개 종목이 올랐고 하락은 289개라서 오늘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 어제 사실 코스닥이 뭐 펄어비스라든가 반도체 기업들이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넥신이 가장 좋고요. 한 4% 올랐고 자이언트 스텝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2.3%. 네. 진단키트 시젠이 한 2%. 또 클래시스 의료기기죠. 1.7% 정도. 메지온도 1.8%. 그래서 헬스케어가 일단 시장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오늘 뭐 원익 IPS라든가 네페스 같은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빠지는 기업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 보니까 외국인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와 오스템 임플란트 하락 영향으로 코스닥이 좀 물론 오르곤 있는데 상승폭은 조금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오늘은 좀 하락은 진정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보합 정도 네.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펄어비스. 네. 그리고 수급 상황은 오늘 외국인들이 119억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이 673억 정도 파는데 일단 오전에 외국인은 전기전자를 181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주로 파는 거는 중소형주하고 화학업종 이쪽을 좀 일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일단 이 면세점 관련주들이 좀 센 편인데 아마 여기 이제 화장품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화장품과 면세점 업종이 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오늘 어제 아모레의 영향인지 오늘도 화장품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좀 상한가를 가는 상한가? 예.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리더스 코스메틱 이게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와. 근데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 회사들이 좀 중국 비중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뭐 토니몰이 뭐 한국 화장품 중소형들 네 굉장히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정말 왜 그렇게 갑자기 상한가 치죠? 근데 아모레퍼시픽 좀 어제 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중국이 좀 견조하게 나온 것 같고 아, 중국이 열릴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네, 또 중국 또 봉쇄령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일부 있는 것 그러네. 같아요. 네. 제이준 리더스 코스메틱 네. 한국 화장품 토니몰이 화장품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워낙 많이 네, 빠져가지고 네. 주가들도 그 약간 테마를 형성하는군요. 네. 네? 가격 매력도 있고 대장주들 딱 간 네. 다음에 중소형주 훨씬 탄력적이니까 리오프닝에서 유일하게 안 간 너무 뚫어지게 보지 마 지금 또 뭐 또 뭐 왔어 보니까 아이고 아니 화장품,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 화장품이 생각해 보면 괜찮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거든요. 예. 네. 네. 이제 점점 아 그리고 이제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월요일부터인가요? 네. 그 이제 실외 마스크. 그러니까요. 예. 네, 그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화장품을 내가 왜 그동안 약간 안 보고 있었어, 왜 소외했는지를 조금 이제 후회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화장품. 그렇죠. 안 바르고 나갈 수는 없죠.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거고. 네. 네. 마스크 이제 벗는 네. 상황이 발생하니까. 야, 이거는 무조건인데. 아니 그거 아니 맞아. 아, 그 현재까지 팔리는 거 플러스 중국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아직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K팝이 그리고 막 저 인기를 끌수록 K 화장품이 K 뷰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오늘 오르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네. 중국보다는 네. 그 한국 마스크 해제 실외 아. 마스크 해제하는 거 그러니까 점점 호재만 남아 있지 악재랄 게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화장품에 뷰티에 코스메틱에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가벼. 아, 네. 네. 일단 오늘은 안 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른 날 사진 않습니다. 네네. 그럼. 그래서 오늘 빠지는 날 산다. 예. 맞습니다. 음? 화장품, 뭐 면세점. 네. 뭐 근데 그러다 현대사료 5연상 간 거 아시죠? 네. 네. 아, 오늘이라도 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대표주 다 강하고요. 네. DB하이텍이 3% 올랐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1.8%, SK하이닉스가 1.3%. 사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오늘 다 낮췄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후행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좀 회복되는 것 같고요. 영화관 관련주라든가 뭐 오늘 컨텐츠 기업들도 좀 리오프닝 수혜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전력 설비라든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일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도 오늘 좀 좋은 게 어제 삼성전자가 IR에서 Z 시리즈를 이제 S 시리즈만큼 좀 키우겠다. Z 시리즈? 그러니까 폴더블. 아, 폴더블 Z. 아, 예. 네, 위아래. Z죠. 예. 플립으로 여는 거. 그러니까 플립처럼 그 앞 갤럭시 G 폴드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S 시리즈랑 Z 시리즈 이제 나눈 거죠. 아, 폴더블폰 전체. 그러니까 이제 폴더가 다 Z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도. 그래서 오늘 파인테크닉스나 이쪽 섹터가 좋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보이더라고. 나는 이제 사실 이거 그 왜 여성분들 컴팩트 그런 것처럼 생긴 거는 내 취향은 아니래 가지고 네. 위아래로 잡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소시탐탐 노렸는데. 요게 오히려 더 많이 보이더만. 위아래 잡는 게 훨씬 더 그게 많이 팔렸다. 많이 팔리더만. 네, 여성분들이. 요건 이제 통상 이제 회장님들, 네. 아재들 이런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위아래로 접는 거 한번 가실랍니까? 네? 가세요 한번? 아, 근데 내 취향은 아니라고 솔직히. 아, 옆으로 가는 걸로? 네. 네, 옆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 폴더블 Z 시리즈를 띄운다. 그러면 네, 올해 이제 생산량도 늘릴 것 같고 네. 여름에 좀 나올 거는 같아요. 8월이나 9월 정도. 근데 이제 IR에서도 그런 언급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네네.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그 폴더블 관련주들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네. 세경하이테크, 세경하이텍, 네. KH바텍, KH바텍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최근 네. 폴더블 쪽이. 그러니까 제가 또 물렸던 거 아닙니까? 제 그 주린이 제자 이지선 제자랑 같이 물린 게 KH바텍. 아. 나 솔직히 고백할게, 나 세경하이텍. 세경하이텍. 근데 일찍 보내드렸지. 아 그러세요? 깔끔하게 보내드렸지. 이거 아니다 싶어 딱 보내드렸어. 벌써. 벌써 10, 1년만 됐어. 한 10선? 마이너스 네? 10선 정도? 아니 뭐 거의 보합 근처에서. 아 그렇습니까? 회복했을 때 아, 바로 오셨군요. 네. 아 바텍 참 바텍이 아 그냥 바텔인가 옛날에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개가 바텔 바텔인가요? 바텔이죠. 이렇게 전화기 물어주던 그렇지. 무선 전화기. 네, 바텔. 아 참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그 친구. 네. 참 개가 코리종이었죠 코리종. 아 그런가요? 아 거리 약간 이렇게 좀 뾰족해 갖고. 네. 그리고 참. 오늘 뭐 인터넷 주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화장품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미용 의료 기기 회사들도 제가요. 강세 보이고 그 있습니다. 어제 그 펄어비스 예? 어떻게 얘기해 드려? 펄어비스? 아, 펄어비스. 어,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솔직히 시도했고 네. 통화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개인 폰으로 이제 개인 폰을 알게 돼갖고 네. 그 주담? 내가 전화를 하려니까 그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문자를 남겨놨는데 통화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고 있고 애널리스트 내가 몇 분하고 통화를 했지. 네? 네. 갖고 있는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하고 어제 하루 종일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소개해드리면은 네? 얘기 뭐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 아, 빨리 하세요. 해드려? 네, 빨리 하세요. 네. 너무 빠른 것 같다 평가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평가? 아 지금의 게임에 대한 평가가 물론 그 매출 순위가 안 올라오는데 그죠? 순위가 안 올라오는데 어쨌든 얘기는 이런 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첫날 이제 서버 일단 다운됐는데 그 다음에 초기 매출이 빨리 안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과금의 구조다 네. 이거죠. 과금의 구조. 그래서 다른 게임과 달라서 바로 첫날부터 현질을 할 필요가 없는 네. 과금의 구조라서 서서히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호의 규정상 출시 2주 내에는 첫 판호를 받았을 때랑 다르게 업데이트를 하면 안 된대요. 판호 규정이 2주 동안에는 업데이트를 못 한다. 처음에 판호 판정 받았을 네, 때와 다른 업데이트를 2주 안에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2주 뒤부터 본격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통은 텐센트 자회사에서 맡아서 이 뭐 텐센트 입장은 중국 사람 입맛에 제대로 튜닝을 했으니까 좀 기다려봐라 뭐 그런 입장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내일부터 이제 중국 노동절 이제 연휴기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요 기간 동안에 좀 봐야 된다. 근데 지금도 순위는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 네. 지금도 오히려 30위에서 40위권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모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리포트의 반 가격으로 텔레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매우 좀 어지러운 상황이 더 부각이 된 거 아니냐. 리포트의 반 가격으로 텔레라는 게 뭐예요? 텔레그램 이제 네? 게임 앱당 모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네. 목표가는 13만 원이었는데 네. 그걸 이제 텔레그램으로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어디서 뽀록 났어요? 그렇지. 방 정도로 목표가의 네. 반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텔레그램에서 그렇게 네. 얘기하고 목표가 리포트에서는 13만 원. 에라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겹쳐. 아 몰랐구나. 몰랐어. 나도 사실 어제 알았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매니저들 몇 사람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게임에 대한 판정이 너무 급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건 이제 뭐 갖고 있는 매니저들 입장이니까 뭐 어쨌든 애널 저 담당자하고 통화는 안 됐습니다. 대표번호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뭐 이 순위가 그닥 그 좋은 순위는 아닌데 어쨌든 5월 초에 노동절 연휴 때 얼만큼 그리고 2주 이후에 판호 받은 지 2주 이후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지켜봅시다 이런 얘기. 요 정도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괜히 얘기했나? 아니에요. 그 텔레그램 제가 다 지금 추적 오늘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은 0.5% 정도 지금 다시 좀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0.5% 이상 상승하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모습을 오늘 뭐 삼성전자 같은데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전기전자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혹시 영어 팝송을 통해서 영어 배우시려면 같이 앉아 계시면 되겠고요. 네, 좋습니다. 네. 잠시 후 푸니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네. 이사님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지.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